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유니슨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관련된 종목이죠. 오늘 뭐 지수가 좀 양봉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양봉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종목들이. 그리고 오늘 뭐 유니슨 역시도 양봉으로 한 6.3%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수가 밀리면서 이전에 형성됐던 요 저점 라인을 살짝 이탈했다가 일단 좀 빠르게 회복을 해줬는데, 혹시라도 지수가 또 밀려서 밀린다라고 했을 때, 주가까지 또 밀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 라인을 또다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연출돼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연출되는 모습이 이탈이다 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유니슨이 보여줬던 저점의 이탈 구간 이런 것들이 또다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면은 좀 아쉽죠. 왜냐면은 여기서 보여줬던 전세계 글로벌적인 흐름이라든지 우리나라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도 풍력과 태양 그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여줬던 무게감과 여기서 보여줬던 무게감의 차이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충분히 여기에서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지수가 도와주진 않죠. 예, 지금 지수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흐름이 똑같아요.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지수를 놓고 보면은요, 이게 8월 중순이죠. 8월 초중순부터 밀렸던 모습이랑 주가가 밀렸던 모습이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지수가 너무 원망스럽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풍력이라든지 태양, 원전, 수소 이런 부분들, 뭐 2차 전지까지 포함을 해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섹터는 아닙니다. 누구나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가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섹터고 테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힘있게 힘을 줘서 말씀을 했던 거죠. 예, 거래량까지 좀 터져주면서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어 가려는 그런 액션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판단했던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신재생에너지 바람이 불어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러시아가 그 에너지를 무기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이 굉장히 좀 크게 빠르게 생각했던 것보다 또는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앞당겨져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일단은 뭐 이게 뭐 종목이 악재로 떨어진 거는 아니고 지수의 흐름에 의해서 거의 한 달 반 가까이를 떨어지는 지수다 보니까 버틸 재간이 없죠. 종목들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연동이 된 거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같이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뭐 여기 라인도 괜찮고 여기 라인도 괜찮아요. 지금 라인은 조금 버텨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우리는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우상향을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집중적으로 조금 뭔가를 조사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 어려운 시기인데 정치라든지 아니면 경제가 상황이 어려운데 이전 정권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해상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또는 뭐 이런 태양 같은 것들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조금 가라앉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잘못하지 않았냐 라고 해서 꼬투리 잡고 자신들의 지지율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원전에 집중하면서 태양과 풍력에 지금 안 좋은 악재라든지 안 좋은 소식들을 계속해서 투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예, 굉장히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아리백을 한다라고 하는 대기업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쵸? 기업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건데 이 아리백을 하기 위해서 풍력과 태양이 절대적으로 많이 더 필요한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그들은 모를 겁니다. 예, 그들은 관심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유니슨이라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님들 또는 풍력이라든 태양이라든 다른 종목을 갖고 있는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러한 좀 태양과 풍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고강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끔 악재로 받아들일 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악재보다는 지수에 의한 하락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흐름이 난출이 됐죠.
충분히 여기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시장을 이길 수는 없겠죠. 예, 시장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따라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간단합니다. 여기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허브경제TV를 입력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시고요. 무료 체험을 한번 신청을 해보고 싶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언제든지 저희한테 신청해 놓으시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릴 거고요, 초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작하게 될 거니까 저희한테 요청해 놓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벤트 내용도 확인 가능할 거예요. 1년에 120만원인데 굉장히 저렴하게 모시고 있죠. 요거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 추가하시고 요거 관련해서도 문의 남겨놓으시면 상담 자세하게 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세요. 저 풍력, 태양, 뭐 수소, 원전, 2차 전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잠재력은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고요. 다만 우리는 시간을 잘 조절을 하고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내를 잘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